네, 말도 합니다. 네, 신한증권의 출석학 이벤트죠. 네, 신청은 이미 끝났고요. 어제까지 어제 낮에 좀 보니까 한 9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봤고, 1억 원 엠방이니까 일단 참석을 다 하면은 최소 1,100원 이상은 내 확보한 거고요. 사실상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이 이벤트였죠. 이벤트 기간이 네, 10월 20일까지인데 주말 휴일은 참여 안 해도 되고, 네. 딱 20일이 참여인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10월 2일이 예전에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20일인 것 같은데 아마 10월 2일에도 자동 참여가 될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타는 분들은 출석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매주 해주식 스타콘 500명 추첨을 할 거고요. 하단에 전일까지의 네, 성공인 고객들이 나오니까 보는 재미도 있을 테고 탈락자들이 많으면은 네, 참여한 사람들은 네, 기분이 좋을 테고. 주말과 공휴일은 네, 보너스고요. 매주 500명을 추첨해서 스타콘을 5,000원을 주는데, 네, 이거는 9만 명이 전체 다 참여했다 그러면은 9만 명분의 네, 500이겠죠. 네, 이렇게 약분을 하면은 네, 180분의 네, 1 확률이고요. 총 5주니까 180분의 1 곱하기 5를 하면은 네, 535에 5630이니까 36분의 1 확률로 네, 5,000원이 네, 당첨될 가능성이 있고요. 생각보다 꽤 높네요. 네. 커뮤니티에 한개 이상 네, 글을 써야 된다는 거. 네, 뭐 잊지 말고 써놓으면 되겠죠. 네, 이벤트가 굉장히 네, 피곤하게 하는 네, 이벤트죠. 네. 예상으로는 1인당 한 만 원 정도는 돌아가지 않을까 네, 싶어 보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